6월 뱀띠 운세. 재물과 관록의 미로에서 성공과 풍요로운 비밀의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6월의 뱀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주역의 개사를 풀어서 준비한 내용으로 사주팔자가 아닌 태어난 띠만 가지고 풀어드렸기 때문에 다소 디테일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하셔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01년 신사생 양력 6월 운세는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직장 환경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신의 역량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노력과 결정이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로맨틱한 분위기로 애정운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거나 기존의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존중해 주시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연결어 가리라고 봅니다. 건강에도 더욱 신경을 써서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을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사생들에게 제가 조금 길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그래요. 이 신사생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취업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89년 기사생 뱀띠는요, 보험을 받아 재물과 관록을 얻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에게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혹은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협상을 잘 하시면 지금보다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연봉으로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리이지만 그쪽에서는 과장님 대우를 받는다라든가 말이죠. 기사생의 6월에는 남에게 인정을 받는 운이니까요. 협상하실 때에는 조금 강하게 다가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연봉 3천밖에 못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5천을 부르면 4천을 받을 수 있고요. 6천을 부르면 5천을 받을 테니까요. 또 물론 그 이상도 받을 수도 있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밀고 나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좋은 운은요, 매매, 계약, 영업하실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성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세입자로서 집계약을 한다면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물건을 파는 분이라면 중간 이윤을 두둑하게 남겨 먹을 수 있는 운입니다. 전체적인 운세는 기라니까요.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족족 현금이 되어 짭짤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애정운을 잠시 살펴보면요, 일자리를 소개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 새로운 만남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의 소개를 받아서 다리가 놓일 수 있는데요. 정반대로 이미 알고 지냈던 이성과 인연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하잖아요. 연인이 될지도 모르니 지나간 소꿉친구도 다시 보십시오. 이어서 1977년 정사생 뱀띠에는 지긋지긋하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기세가 대단한데요. 며칠씩 몇 달씩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갑자기 박차를 가하면서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허무할 정도로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요. 결과가 나와 모든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묶였던 돈이 풀리거나 막혔던 계획이 뚫릴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일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 예로 말씀을 드릴 것은요. 6월에는 옆에 사람을 잘 두셔야 하는데요. 되도록 긍정적이고 밝고 진취적인 사람과 자주 어울리십시오. 이 운세는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운이 상승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만약 우울한 이야기만 하고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시면요. 될 일도 안 되고 뚫릴 것 같은 운도 오히려 막혀버리니까요. 내 운이 뚫어질 수 있을 만큼 밝은 사람과 시간을 자주 보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이어서 1965년 을사생 뱀띠는요. 의리를 지키면 그것이 돈이 될 운세입니다. 6월에는 크고 작은 거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작게는 동거래일 수 있고요. 크게는 가게를 사거나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 실패한다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얻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대체로 내가 바라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운이지만요. 6월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과정에서 친구가 못마땅해 하는지, 가게를 또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를 좀생이로 보는지, 인심이 넉넉한 사람으로 보는지, 이러한 것들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 달 동안은요, 눈앞의 이익보다는 의리를 지키고 또 내 인품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후회도 없고요. 훗날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일단은 물러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양력 6월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과 감정 싸움을 벌일 수 있는데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게 좋게 넘어가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내 운을 풀어주는 개운법이 될 겁니다. 이어서 1953년 개사생 뱀띠는 부러질 듯이 단호하게 굴어야 애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면 기고 말면 말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행동도 일관성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운세는 우유부단하게 굴면 좋은 운기가 달아나 버리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과 약속하거나 함께 일하실 때는요. 특히 단호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무조건 부탁을 거절하거나 냉정하게 구셔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말을 바꾸거나 애매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해놓고 당일에 파트를 내거나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놓고 생색을 엄청 내면서 내가 안 빌려주려고 하면서 구시렁거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달 동안은 무엇이든 간에 정확하고 명료하고 분명하게 하십시오. 똑소리 나게 처리하시면요. 낭패를 보거나 망신당하는 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재물은 자체는 단단하니까요. 말과 행동만 조심하신다면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좋아요 구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꾸준한 저의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